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전략수석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추석 이후에 빅 이벤트인 FOMC 어떻게 또 시나리오가 흘러갈지 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모두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점검 이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아, 일단 이번 9월 FOMC 왜 이렇게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큰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3월과 6월, 9월, 12월은 FOMC 때 수년 경제 전망이 발표가 되는데 그 테이블에는 성장률, 실업률, PC, 근원 PC 그리고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올해, 내년, 내후년 최종 정책금리의 종이값, 그 레인지의 하단과 상단이 제시되기 때문에 올해 남아있는 FOMC 일정, 11월과 12월, 그리고 이제 내년도 연준이 어느 정도까지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ME 패드워치 2를 보면 9월 달에 25pp 이나 그리고 11월 달에는 50pp 이나 12월에는 25pp 이나 정도를 좀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예측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고용과 물가지표 수준을 고려한다고 하면 네. 우선 9월달 25pp 인하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올해 연말 특히 미국 대선이 없었다라고 하면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도 하고 금리 인하의 폭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확률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11월 FOMC가 미국 대선 일정과 겹치기 때문에 네. 연준이 통화정책에 대한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달, 12월달 두 번 정도 그래서 각각 25pp 인하를 해서 올해는 50pp 정도 인하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걸로 좀 보고 있는데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100pp 정도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125pp 정도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금리 인하 폭 역시 좀 달라질 여지는 있다. 특히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연준의 중립성은 훼손될 여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트럼프가 당선되게 된다고 하면 내년도 또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폭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연준이 처음으로 이제 피벗에 나서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FOMC 시장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해주시면서도 일단은 25BP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CPI를 우리가 8월 달 거를 체크를 해보니까 더 25BP가 확실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반면에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 빅컷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시나리오별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미리 예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시나리오 예상이 가능할까요? 8월 소비자 물가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네. 헤드라인이 전월과 비교를 해보면 0.4%포인트 내려갔기 때문에 네.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중시하는 지표는 PC예요. 근원 PC가 아니에요. 근데 네. 일부에서는 근원 PC를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한테 가장 중요시한다고 하는데 네. 전혀 틀린 얘기고요. 지금 헤드라인이 예상보다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빅컷을 하지 않죠. 만약에 이제 이번 8월 소비자 물가 결과가 전월과 비교했을 때 네. 내리는 폭이 좀 미비하거나 아니면 예상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pp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지금 결과치는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를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 하락이 좀 돋보인 부분들이 있고 근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월과 동일한 전년 동월 대비 3.2% 정도 나오긴 했어요. 근데 세 방목을 놓고 온다고 하면 중고차 트럭 부분들 전월보다는 물가 항목이 좀 내려갔고요. 메디컬 케어 부분들도 한몫 붙했고요. 네. 그리고 항공료를 중심으로 한 교통 서비스 부분이 또 큰 폭으로 내려가는데 영향이 줬죠.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주거비가 전월 대비 또 전년 동월 대비로 놓고 온다고 하면 물가 움직임 대비 그렇게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50pp 인하를 주장하시는
분들 아니면 네. 그걸 좀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유를 댄다고 하면 사실 주거비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높은다고 하면 올 FMC에서는 25pp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일단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시그널에 좀 집중하면서 이거를 상승 호재로 받아갈지 아니면 B컷을 기다렸는데 B컷에 대한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또 악재로 작용되는 힘이 더 강할지 어떤 쪽에 더 집중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B컷은 시장의 기대이기 때문에 네. 연준이 그 수순대로 밟아 나갈 여지는 없어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뭐 ISM 제조업 지수를 가지고 네. 미국 경기 침체 분위기가 고조됐는데 네. 사실 기업 심리를 가지고 미국의 성장률을 예측한다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좀 늦게 발표되더라도 GDP 성장률이 미국 경제를 그나마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8월 초에도 ISM 제조업 지수가 전월보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 낮았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또 미국 경기 침체 분위기가 고조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장세들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경제는 양호한 펀더멘털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의 GDP는 전분기 대비 연율도 1.4%, 그리고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상향 조정돼서 오히려 3%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올해 남아있는 3분기, 4분기 전분기 대비 연율 성장률도 1.5% 전후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경관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걸 꼭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꾸만 물가 고용 지표를 가지고 네. 반호명과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발표된 뭐 물가 지표 또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네. 이제 12일에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근데 아마 전월 대비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17일에는 미국의 8월 소매 판매가 발표될 건데 아마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를 시사하는 결과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고 이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9월 F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 침체 이런 분위기하고는 무관하게 물가가 디스인플레이션을 지금 확인해주고 있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금리 인하를 가능하는 결과로 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인 데이터와 또 시장이 받아들이는 그 체감 온도가 굉장히 다른 부분. 하지만 이런 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과거의 사례들은 어땠을지도 궁금한데 지금까지 미국 시장 안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을 때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있었나요? 95년도 이후에 5번의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었어요. 네. 금리 인하 기간은 평균적으로 19개월 정도 됐고요. 금리 인하 폭은 2.85%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S&P 500의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3% 정도.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증시가 하락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95년과 98년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네. 오히려 S&P 500 지수는 40% 이상 올랐거든요. 그리고 2001년과 2007년 그리고 2019년 세 번의 경우에는 또 반대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또 S&P 500 지수가 비슷한 수익률 정도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미국 경제가 양호한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사실 금리 인하를 해도 증시는 하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9월 F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고 하면 네. 지금 미국 경기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 오히려 증시는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지난달에는 이제 실업률을 가지고 사미 법칙이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긴 했는데 네. 과거에는 사미 법칙이 경기 침체를 시사를 할 때는 노동 수요가 급감하면서 인계치를 상회를 했던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노동 공급이 확대되면서 이민자가 급등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사미 법칙이 시사하고 있는 경기 침체는 2년 전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경기 침체를 시사하지 못했던 것처럼 일정 기간 그 동일선상을 밟아나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는 네. 고금리로 인해서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현상들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명분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이지 이게 경기 침체를 시사할 정도로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과 저축액이
샌프란시스코 연은 올해 3월 달에 소진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산정하는 기간마다 다 예측치가 틀려요. 근데 네. 초과저축액이 소진된다고 하면 미국 소비 관련된 지표들이 이렇게 견고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까지는 그래도 초과저축액이 소진될 여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그래도 소비가 네. 미국 경제를 견고히 하는데 영향을 줄 요인은 다분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 시기에도 증시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외에 그럼 다른 변수를 저희가 고려할 부분은 없는 걸까요? 사실 네. 지난달 이번 달 초에 이제 금융시장 혼란이 많이 발생을 했고 작년에는 사실 9월달에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네. 9월 수익률이 안 좋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신 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유독 9월달에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9월 증시 네.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네. 물론 S&P 500과 코스피 지수의 팬데믹 이후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데이터를 놓고 온다고 하면 네. 9월달 증시가 좋진 않아요. 6%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근데 S&P 500 지수 기준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1월달부터 8월달 수익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네. 과거 월별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면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나가지 않았어요. 참고로 8월달 S&P 500 지수 과거에는 1% 하락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달에 2.3%대 상승을 보였거든요. 지금 S&P 500 지수도 아마 물가지표 그리고 12일, 이제 22가 독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25BP 금리 인하 단행할 거예요. 그리고 9월 FMC에도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네. 올해는 9월 달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달이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거 전철을 그대로 밟아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달처럼 네. 이번 달 하반월에는 올해 상반월에 떨어졌던 폭을 상회하면서 올해 오버슈팅이 나올 여지도 있어요. 근데 아실 거는 국내 증시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 이번 달부터 제가 누누이 네. 많이 느끼고 있는 거는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그 디커플링이 앞으로 확연하게 나타날 분위기가 연속성으로 나타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가 그래도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연동돼서 후행해서 올라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 지속성은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미국 증시, 국내 증시 이렇게 구분해서 좀 전망을 하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월 역사적인 약세임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이후에 오히려 미증시에서는 오버슈팅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함께 언급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미증시와 국내 증시 오히려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떨어뜨려놓고 보자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네. 9월 FOMC 이후로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될까요? 제가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보시면 항상 투자를 네. 하실 때 미국 경제를 우선적으로 보시면서 네. 그 전망치를 가지고 국내 증시를 투자를 하시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상반기 때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요. 네. 상당히 부진해요. 물론 이제 물가지표는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25BP. 물론 그 부분이 금융여건 완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는 상승할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실물 경기는 상당히 체력이 약해요. 그리고 수출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증가율이 연속해서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표면적으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금액과 전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율을 보면 이게 품목별, 지역별로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둔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의 문제점을 찾으시려고 한다고 하면 한국 경제의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부분에서 찾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 불확실성. 그러니까 금투세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굳이 국내 증시에 투자할 요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커질 여지가 있고 앞으로도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네. 도도 올라가고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도 되게 아쉽긴 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결적으로 먼저 해결이 되어야
국내 증시가 좋은 흐름으로 갈 여지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 기존 체력이 다소 아쉽고 그리고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앞으로도 미증시와의 디커플린 형상 계속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주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과 도움 말씀을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